안녕하세요. 희선이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여러분들께 밤에 제가 물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낮에 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낮에는 시간이 별로 없고 하는 일이 있어서 물을 못 줬는데 어제 잠깐 한낮에 보니까 베란다 온도가 27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진짜 이거 정말로 27도인가 싶어가지고 좋지 않은 시력도 좋지 않은 눈으로 바짝 들여다봤는데 진짜 12시 30분인가 온도가 27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환기도 시키고 통풍도 시켜주려고 창문을 열어놨었어요. 바깥에 온도가 한 영하 3도 뭐 이 정도 나갔었는데 제가 창문을 한 30분 정도 양쪽 창문을 활짝 열어놨다가 강아지 산책시키고 와서 제가 문을 닫아줬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저녁에 잠깐 이제 또 확인차 베란다를 진짜 지방구리 드나들듯이 들락날락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흙이 거의 다 말라가지고 푸실푸실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낮에 물 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일 낮에는 또 눈이 펑펑 내린다고 하니까 또 햇빛도 나지 않을 때 물 주면 또 안 될 것 같고 눈이 내리면 또 좀 추울 텐데 싶어서 조금 귀찮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또 물을 말리면 꽃들이 다 망가지니까 또 부랴부랴 한 3, 40종을 욕실로 들여가지고 욕실에서 물을 줬어요. 욕실에서 물을 주고 나서 바로 물이 줄줄 흐르고 이러는 것들을 다시 원위치 밖에 베란다에다 다시 갖다 놓을 수는 없어서 제가 그거를 욕실에서 물 빠지기를 좀 잠깐 기다렸다가 거실로 또 다시 또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서큘도 틀어주고 조금 물도 많이 빠지고 조금 마를 수 있도록 환기 차원에서 서큘을 잠깐 약한 바람으로 틀어줬어요. 지금 꽃이 많이 피고 있는데 물을 말리면 꽃이 예쁘게 피지 않을 뿐더러 꽃무리가 다 마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아예 살짝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물을 줬는데 꽃님들한테는 제가 분명히 밤에는 물 주지 말라고 말씀드려 놓고 제가 밤에 물 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꽃님들한테 밤에 물 줬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별거 아니지만 그냥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밤에 어쩔 수 없이 물을 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뭐 맨날 뭐 집에만 있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저기 외출하시는 일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시는 꽃님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흙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를 안 올려주고 빼먹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차원에서 정리 차원에서 이파리도 정리도 좀 하고 겸사겸사 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요. 꽃이 베란다 온도가 한낮에 한겨울인데도 한여름처럼 27도 막 이렇게 나가니까 약간 베란다 창문을 열면 그런 냄새가 나요. 약간 온실 같은 냄새? 예, 비닐하우스의 흙 냄새 같은 게 살짝 나면서 후끈한 그런 온실 같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복받은 베란다죠. 좁다고 진짜 투정 부릴 일이 아니에요. 좀 좁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또 제가 전문적으로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제라늄을 키우지는 않는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갖추고 하면 좋겠지만 하면서 갖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영양제 저희 아버지께서 2년 전인가 제가 꼭 키운다고 하니까 이거 갖다 올려주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커다란 통에 지금 벌써 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물 줄 때마다 이 알갱이 영양제는 아주 뭐 갑자기 뭐 영양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흙 성분이 이제 영양 성분이 빠지고 났을 때 줘서 그런지 저희는 진짜 이 영양제 한 가지밖에 안 쓰거든요. 영양제 알갱이.
근데도 꽃을 잘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행잉으로 걸어놨던 제라늄들을 제가 자꾸 제라늄 이파리를 쪼글쪼글거리게 오그라들게 자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든지 진짜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고 눈높이에 있으면 좋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뭐 지금 밖에는 펑펑 눈이 내리고 있어요. 아, 뭐 저희쯤 되면 아이들은 좋아서 신나겠지만 저희쯤 되면 아이고 미끄럽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눈길에 조심하시고 밤에 물 주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물 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밤에 물 줬을 때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춥다 춥다 너무 움츠려들지 마시고 겨울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더 행복하게 지내셨다가 또 봄에 완전히 꽃잔치 열고 이러면 좋겠죠. 감사드립니다.